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신문 방송의 여론조사 뭐 이것저것 뭐 다 종합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곧 오늘 투표한다면 총선 결과가 어떨까 하는 것을 예측해보는 그래도 가장 과학적인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분들 대단히 많은데 그러면 뭘 믿죠? 사실 여론을 측정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 유효한 도구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됩니다. 물론 여론조사 많이 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가 그 뭐 조금이라도 우세했던 사람이 뭐 지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는 그거는 그래서 오차범위가 있는 거고. 자,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국리서치 조사인데 이건 21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낙동강 벨트 등 그 PK, 부울경 격전지 6곳을 조사했는데 부산 북갑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53%,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36%, 오차범위 바뀌죠.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이 50%,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39%, 이것도 오차범위 바뀌고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이 49, 국민의힘의 김태호 후보가 37, 이것도 오차범위 밖. 장재훈 의원이 불출마했던 부산 사상의 배재정 후보가 43, 민주당. 그 다음에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가 39, 이건 오차범위 내. 그 다음에 해운대 갑이죠. 여기는 하태경 의원이 불출마했던 지역입니다. 홍순헌 민주당 후보가 43,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인사비서관을 했던 주진우 후보가 39. 이것도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남구, 부산 남, 박재호 후보가 44,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가 42. 이것도 초접전이고. 여섯 개 중에, 이 낙동강벨트 여섯 개 중에 세 개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고, 세 개는 접전인데, 다 조금씩이나마 밀리고 있다. K-State 리서치라는 데가 22일, 24일 이렇게 해서 다섯 곳을 조사했는데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44, 유삼영 후보가 34. 이거 하나 빼놓고서는 나머지 네 곳은 모두 국민의힘이 진다. 서울 종로 곽상원 민주당 후보가 43,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33. 서울 중성동갑 민주당 전현희 43, 국민의힘 윤희숙 27, 경기 남양주 병 민주당 김용민 47, 국민의힘 조광한 30.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광산 을 이낙연 새로미래대표가 출마한 데죠. 민영배 57, 이낙연 13. 이렇고요. 세계일보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등록된 여론조사 한강벨트 14건 이건 주로 17일과 24일 17일부터 24일간 조사한 건데 9건이 이 중에 9건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세하고요. 5건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데 오차범위 내이지만 조금이라도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 마포을 중성동갑 영등포갑 이곳은 다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세하고 나경원 전 의원의 동작을 여기는 접전이었는데 최근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접전인 곳이라는 곳이 또 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일보가 경기도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6명밖에 안 됩니다. 이곳의 여론조사 결과 뭐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6곳 중에 4곳을 조사해 보니까 심지어는 분당 밑에 아니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안철수 의원의 분당갑 여기서도 21일부터 23일 RN서치가 ARS 조사라는 걸 보면
안철수가 40, 이광재가 48.4입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죠. 그러나 오차범위를 벗어나기 직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전멸 상황이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대부분이 21일부터 24일간 조사한 겁니다. 21일부터 24일간 조사해서 어제 또는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이죠. 25일 또는 26일에 발표된 것.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발언. 이로 인한 황상무 전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 20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여론조사에,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영향이 미쳤다고 보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측면 하나. 그 다음에 이종섭 주 호주대사 문제가 21일 오전에 귀국함으로써 반전을 맞았습니다. 이 또한 21일 오전에 귀국했기 때문에 이 효과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귀국하면서 저는 이제 왜 공수처를 찾아가지 않고 찾아가서 조사해달라고 하지 않고 공수처에 그냥 이리저리 해서 뭐 알아보고 뭐 이런 정도에 그치는가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수가 교대됐지 않습니까?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자, 왜 출국 금지했는데 출국했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금방이라도 수사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들어오니까 공수처가 당분간 수사할 계획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출국 금지해놓고 뭐 쇼한 부분은 그러면 다 정치한 건가요? 그러면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으면 퍼포먼스를 해야지요. 공수처에다가 날 조사해달라. 아니면 나는 지금 공무원으로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호주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언제 수사할 것인지를 대략 범위를 정해주면 가서 일하고 있다가 들어오겠다. 각서라도 쓰겠다. 왜 그렇게 못하죠? 그냥 언제든 불러주겠지.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거의 이거는 공수처가 이종섭 문제를 거의 정치화시켰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도 당연히 이걸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죠. 정치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걸 안 하니까 이종섭 대사가 지금 21일 귀국했는데 귀국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전히 도주대사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유권자들의 머릿속에서 싹 제거해야 되는 일, 그걸 지금 여당이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확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지지율이 70 내지 80%는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회복이 더딘 거다. 이종섭 대사 지금 아직도 호주에 있는 거로 생각하는 유권자 많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집권당에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 들어와서 지금 공수처 조사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조사를 안 한다. 반복적으로 국민들 뇌리에 각인을 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인데 그런 부분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것이 저는 여론조사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법률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들어와서 공수처가 아, 당분간 조사할 계획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게 법률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공수처를 압박하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종섭 대사가 아직도 호주에 있는 줄 안다. 그리고 도망가 있는 줄 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점이 많이 부족한 국민의힘이다. 또 하나. 이게 이제 두 번째쯤 이유가 된다면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모두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부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뭐 그 가세했다고는 하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자체 발광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국민의힘의 변화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뭔가 표를 모으고 구도를 짤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역시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 인기에 좌우해서 지금까지 끌어왔고 그 인기라는 것이 사실은 뭐 지지율 몇 퍼센트 이거보다는 약간은 그 자기 어떤 개인적인 뭐 퍼스널리티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본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또 분리시켜줄 이벤트가 없었다. 유난 갈등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유난 갈등이 벌어졌는데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국은 져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거의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됐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글쎄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뭐 출마를 좌절시킨 것 외에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윤 대통령의 뜻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 결국 명품백 문제 아무런 해법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국회에서 그냥 재표결해서 없어진 거에 불과하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봐가면서 아 역시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가 있다. 그걸 용산에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발버둥 쳐봤자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힘을 쓰는 듯 했습니다. 용산의 반발, 뭐 장해찬 후보가 뭐 공천 받았다가 그 막말 파동으로 뭐 아웃되니까 무소속 출마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비례대표에서 주기환 윤 대통령의 측근인 뭐 24번인가 받으니까 사퇴하고 그러자마자 곧바로 윤 대통령이 민생특보에 임명한다든가. 이 얘기는 아직도 윤, 한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결이 돼도 시원찮을 판에 윤, 한 갈등은 그냥 단순한 봉합 정도로 그쳤다고 하면 이게 과연 여권의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의문점이 찍혔다. 이것도 역시 회복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거기다가 의료파업 장기화 뭐 이거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뭔가 그 해결에 뭐 물꼬를 텄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들에 있지만 역대 늘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파업을 협박해서 결국은 정부를 굴복시켰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안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다시 이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은 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를 꺼내들었느냐는 또 용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선거 끝나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불과 한두 달 차인데 이런 정부적 판단의 미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런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일각의 그 뭐 물론 유력한 언론 매체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데에서 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 종합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100석도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있는 각 지역 여론조사를 다 종합해 보니 그렇더라.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앞선 거를 이겼다고 치면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인 걸로 보이는데 글쎄 뭐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15일 보름간 남았습니다. 저는 이 보름 중에서 지금 앞으로 남은 한 닷새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때 뒤집지 못하면 총선 결과 뒤집지 못한다는 게 저희 경험이기 때문에 뭐 그건 좀 봐야 되죠. 닷새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계속해서 회복 국면인데 회복 국면이 조금 더디다 이런 거죠. 더딘 이유는 국민의힘의 퍼포먼스 부족
뭐 이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상상력 부족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좀 더 과감한 퍼포먼스와 과감한 상상력을 발휘한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